혹시 더 트래시 아일라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나라 이름을 번역하면 쓰레기섬인데 대체 어떤 나라가 국가명을 쓰레기섬으로 할까요? 북태평양에 떠다니는 쓰레기더미로 이루어진 가공의 나라로서 유엔이 인정한 나라입니다. 디자이너가 개발한 여권, 돈, 우표, 깃발에 오염된 바다에서 심해를 떠다니는 야생 동물들을 묘사한 그래픽 디자인으로 2018년 칸 라이언스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분 그랑프리를 수상했기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면서 디자이너들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 특집 피날레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디자인의 숙명, 역할과 가치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총감독을 맡았던 지난해 DDP 디자인 페어에는 환경을 생각한 신선한 창작물들이 많은 눈길을 끌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상생활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자재와 또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어떤 조각들, 이런 것들을 기획 단계부터 제조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 디자인에 적용된 어떤 결과물을 예측한 프로토타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골판지는 재생된 건데 골판지가 가지고 있는 두께감이나 볼륨을 이용해서 힘의 균형을 잡아가지고 만든 스탁 의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의자의 재료는 건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에서 배출된 전산 볼트와 티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썩지 않는 폐기물들을 결합해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녹인 플라스틱에서 재생된 내용은 굉장히 환상적인 하나의 패턴과 컬러를 만들어냄으로써 디자인이 또 다른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버려진 마스크를 녹여 접착제 없이 일회용 마스크를 업사이클링해 만든 의자입니다. 일회용 마스크의 주요 재질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입니다. 땅에서 썩지 않아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산더미 같은 마스크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인류 고민에 대해 디자인이 답을 준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예술이면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더할 때 세상에 없던 것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술과 디자인을 구분해 본다면 디자인은 타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죠. 예술은 주관적 개념이 부여되어 있다지만 디자인은 배려적 측면에서의 타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타협이죠. 이제 디자인은 윤리적 소비와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과 공감하며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능 플러스 미적 요소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함유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기초 개념인 지속 가능성은 1972년 로마 클럽의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처음 언급된 뒤 다양한 분야에서 그린 디자인, 에코 디자인, 생태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 등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노력은 단순히 원재료를 낭비하지 않는 것을 넘어 관계가 없어 보이는 각 산업의 결과물을 환경과 생태 속에 녹이려는 노력들로 진행 중입니다. 이제 현실에서 디자인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디자인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삼성전자는 덴마크의 프리미엄 텍스타일 브랜드 크바틀 아트와 협업해 버려진 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해서
자사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었고 에코패키지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또 다른 가치를 주는 데 의미가 있죠. 단순히 TV를 포장하는 박스를 재활용의 개념이 또 다른 용도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거기 안에 도트라는 패턴을 넣어가지고 고양이 집이나 소형 가구로 재창조할 수 있는 DIY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DIY 할 수 있다는 그 자체. 그래서 소비자에게 또 다른 가치를 부여했다는 의미로서 2020년 CES에서 혁신상을 받게 된 것이죠. 폐기물이라는 그 자체는 쓰레기이기도 한데 자원의 전략 차원에서 폐기물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통해서 재활용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 디자이너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인 다니엘 프라이탁 형제가 만든 프라이탁은 가방 속 스케치북이 젖지 않으면 하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방수천 메신저팩을 탄생시켰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팔던 가방이 스위스 쥐리히의 우체부들에게 팔려나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390만 톤의 트럭 방수천, 3만 6천 개의 자전거 페트유브, 22만 개의 자동차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제작 과정 자체가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에 기여하고 컨테이너를 쌓아 만든 프라이탁 본사는 빌딩 자체가 그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인 지속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합니다. 더구나 공장에서 이용되는 에너지 중 50%를 재생에너지로 물의 30%는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탁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친환경이라는 이슈를 제품으로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재활용한 제품들은 다양한 또 다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합니다. 프라이탁 같은 경우는 재활용한 백이면서도 굉장히 고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버려진 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또 스크래치도 많이 가고 재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또 많이 드는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똑같은 것은 첫째 없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리미티드적인 어떤 하나의 제품으로서 만족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고 오직 인간이 만든 제품만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원을 덜 쓰는 것인데 하수구 호텔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다스파크 호텔은 콘크리트 배수 파이프를 재활용하여 객실을 만들었습니다. 아디다스에서는 해양에서 버려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운동화와 그물이나 쓰레기로 만든 수영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듭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에게 사회적 경제적 책임, 환경적 책임 등 지속 가능성의 요소들과 관련된 책임 있는 활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수행은 기업에 대한 신뢰 및 충성도 제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뭘로 보이세요? 자판기 같이 생겼는데요. 냉장고인가? 인공지능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버리면 스스로 선별해서 다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재탄생해주는 자원순환 회수 로봇입니다. 재활용도 놀이다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한 스타트업이 만든 건데요. DDP 디자인 페어 때 현장에 설치했거든요.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제공한 시민에게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몇 년 더 지나면 이런 제품들이 상용화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 가전으로 집안 어딘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버려지는 자원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디자인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용도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걸 말하고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으로서 단순히 물건을 재사용하거나 가공을 통해 쓰임의 기간을 연장하는데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의 부속기관 중 서울 재활용 프라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버려지는 자원들을 새롭게 활용하는 업사이클링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인류의 미래와 다음 세기를 결정하는 인류 행동 패턴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변화는 시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부터 시작됐고 디자인은 그 역할을 피하지 않고 해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디자인에게는 숙명이자 산업에서는 대세 중의 대세입니다. 이제 디자인의 진화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이 같이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과 지속 가능성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디자인은 기술과 융합돼서 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줄 리뷰는 뭘까요? 좋은 디자인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